전주시 내 제지업체가 추진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죠. 전주시가 오늘 해당 업체의 시설 운영 계획에 급제동을 거는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확산 우려와 주민 건강권을 우선한 판단이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고형 연료 SRF 시설은 쓰고 버린 플라스틱 등을 태워 에너지원을 만듭니다. 유해성 논란에 전북에선 다섯 번째 시설이 전주 팔복동에 마지막으로 들어선 게 7년 전. 그런데 재작년 천일 제지 측이 같은 지역에 신설을 추진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소각시설 절대 반대! 주변 에코시티 등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전주시는 SRF 불허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불허 가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현재 SRF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뒀는데 시설 가동에 필수인 연료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더 이상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약 2km까지는 기본적으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2km 반경 내에 18,000명의 주민이 있고 초중고가 합쳐서 13개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SRF 시설 신설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천일 제지 측은 지난해 업체 주소지로부터 400m가량 떨어진 이 경로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시는 주민 70여 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라며 졸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불허가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진 못합니다. 뭐 명확히 몇 회 어디서 예. 어느 지역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SRF 시설 건축 허가를 놓고 업체 측과 행정심판에서 한 차례 패소한 바도 있어 불허가 강경 대응으로 이번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천일 제지 측은 정책 자금을 빌려 조성할 계획이던 300억대 필수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돼 업체가 존폐기로에 설 위기에 놓였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